자리에서 말씀하셨죠?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수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후에 김태규 국민의당 협상팀장님의 백브리핑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한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단일화의 영혼 정말 강하십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시고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를 그 시작점으로 삼는 데에 동의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그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방문공사 TV토론, 생중계 TV토론 회장의 입장 전에 실무 협상팀께 실무 협상팀 세 분께 원칙 있는 단결을 꼭 이뤄달라. 그리고 여러 대사 방법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이루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생방송 토론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안 후보 측에서 이 유무선 배합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조사 원칙에 좀 어긋나는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제하셨기 때문에 협상이 결국은 결렬됐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안보와 문자를 나눴고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좀 후보 등록 전에 뵙고 싶다 하는 청원이었고 그래서 오전에 9시 반에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는데 오늘 만남에서 제가 단일화 협상을 중단시켜서는 절대 안 되니 계속 하자는 말씀과 함께 법정선거의 선거일이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법정선거일 이전에 그러니까 3월 24일 이전에는 반드시 타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내용이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잠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과 그 직후에 있었던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의 협상 팀장이시죠. 이태규 사무총장님의 백브리핑 내용을 듣고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기자회견과 백브리핑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새롭게 협상의 재개를 요청한 정도에 불과했는지 새로운 걸 뭘 저희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께서 쓰셨는데 어떤 안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인지가 오히려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이태규 팀장이 그동안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해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이 그 결정판입니다. 저희로서는 다시 협상을 계속하자 하는 협상의 재개를 저희한테 요청한 정도의 내용일 뿐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 기자회견에 태어나실 때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님의 이 수용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다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태규 그쪽 당의 협상팀장의 백브리핑 내용 때문에 더욱더 내용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백브리핑 내용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경쟁력 부분은
그래서 안건들의 수용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요청드릴 것은 우리 당에는 한국께서 표현하신 표현대로 김종인안과 오세훈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당의 후보로서 후보 오세훈으로서 우리 당과 협의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과 오세훈이 협의한 국민의힘 당의 안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표현 좀 삼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어떤 안을 받으신다는 뜻인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후보는 그동안 참으로 깊은 고민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론조사의 원칙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후보 등록에 임해야 되는 후보들로서는 정말 숨고스러운 날입니다. 이런 날 안철수 후보님의 의견이 다르고 이태규 팀장님의 의견이 다르고 이런 일로 국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위로해드리기가 국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혼란상이 이야기가 돼서 정말 후보의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정권 심판이라는 지상 가치만이 있을 뿐입니다. 단일화를 이루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국민 여러분의 열망,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실종에 분노하는 국민 여러분의 지상 명령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오늘 아침에 안철수 후보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법정 선거일 이전에 분명히 단일화를 이루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그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한 후보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돕고 그리고 반드시 그 단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의견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점만큼은 믿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단일화 타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